애플이랑 망고는 남매의 기간인데요. 애플이는 저희 집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. 망고는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. 애플이는 원래 보호소에 있던 애예요. 파주에 어떤 공장 지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그 공장 이사하면서 버리고 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임시 보호를 하다가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. 망고는 아기 때부터 와서 저희랑 좋은 데도 많이 다니고 많은 걸 저희 함께 누렸는데요. 애플이는 5살이 지나고 저희 집에 오게 된 만큼 앞으로 애플이와도 좋은 곳에 많이 다니면서 좋은 경험 많이 해주고 싶어요. 더 리얼 로우라고 해서 뼈 없이 살코기로만 만들어서 기호성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입맛이 망고가 진짜 까다로운데 이거는 잘 먹어요. 그리고 이게 재료를 그대로 동결 건조해서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강아지 미용실이고요. 애플이랑 망고 정기적으로 여기 와서 미용부터 스파도 받고 다 풀코스 받고 갑니다. 넌 più dry farfalle og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. 애플이는 처음 왔을 때 발을 못 만지겠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줘요.
예. 애플 망고가 제일 좋아하는 더 리얼 로우 사료와 더 리얼 간식입니다. 잠깐만요.